함께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 합니다. 21절 말씀.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When I saw in the plunder a beautiful love from Babylonia, 200 shekels of silver and a wedge of gold weighing 50 shekels, I coveted them and took them. They are hidden in the ground inside my tent, with the silver underneath. 여기서 plunder 하면은 특히 전시 어떤 장소를 약탈하다, 약탈, 강탈, 특히 전시 등의 전쟁 시에 약탈품을 말합니다. 쉐켈, 여기에서 쉐켈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 남성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A shekel weight, 1 shekel은 11.4g입니다. 1 shekel이 11.4g이라서 200 shekel of silver인 경우에 그럼 2280g이 됩니다. 200 shekel이 2280g의 실버, 그 은의 양이 되고요. 그리고 5.02664파운드가 됩니다. 200 shekel 2280g이 5.02664파운드가 되고요. 2.2800kg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0.0028톤이 되고요. 80.42624온스가 됩니다. 또한 3.8000근, 한국 사람 또 근으로 환산을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3.8000근이 되기 때문에 4근에 가까운 숫자가 되겠습니다. 200쉐켈의 은이. 여기서 웨지는 바라고도 하였습니다. 쉐기나 쉐기 모양의 것으로, 또한 웨지, 공치는 부분이 쉐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골프채, 골프채에서 그 동그랗게 끝에 있는 것, 그것이 공치는 부분의 그것을 웨지라고도 하죠. 커베티드 하면은 탐내는, 이 탐심, 그 금이나 옷이나 은이나 그거에 대한 그런 탐심이,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 망할 징조이고, 그 가족이 다 몰살되고, 그 가문이 다 몰살되는 그런 아주 나쁜 이 탐심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탐심은 단 1센트라도 남의 것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회개를 하고 단 1센트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1센트 뿐이 아니고 뭐 100불이든 1000불이든 절대로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단 1센트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고 그런 자손들이, 꼭 한국 백성에서는 꼭 그런 사람들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So Joshua sent messengers and they ran to the tent and there it was hidden in his tent with the silver underneath. 얼른 가서 그 메신저에게 사자들을 보냈을 때에 그 텐트에서 그 장막 안에 그 언더니스 그 밑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은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23절 말씀.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They took the things from the tent, brought them to Joshua and all the Israelites and spread them out before the road. 이제 여호와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24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Then Joshua, together with all Israel, took Argan, son of Zerah, the silver, the loaf, 외투를 말하죠, the gold wedge, his sons and daughters, his cattle, donkeys and sheep, his tent and all that he had, to the valley of Achor.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그 탐욕은 그거는 그 자손에게 그 대대로 물려지는 아주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뿐이 아니고 다행히도 그 조상들은 건드리지는 않았네요. 거기에서 아들, 거기서 그 얘기로 태어난 아들이나 딸들, 그리고 또한 소, 나귀, 그가 키우는 그런 소나 나귀들도 양들까지도 그에 속한 모든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훔친 것, 모든 은과 외투와 금덩이, 그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아들들, 그의 딸들, 여기 단 한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수이기 때문에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테고, 딸들도 여러 명이 있었을 테고, 예뻤든 어쨌든 미웠든지 간에 이미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가족이 이렇게 다 몰살이 되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가게 된, 아골 골짜기는 아주 나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25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Joshua said, Why have you brought this trouble on us? The Lord will bring trouble on you today. Then all Israel stoned him. And after they had stoned the rest, they burned them. 그 사람들을 모두 그 돌로 다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그런 다음에 불살랐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 돌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았을 테고 그런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Over Arkan, they heaped up a large pile of logs, which remains to this day. Then the Lord turned from his fierce anger. Therefore, that place has been called the Valley of Achor ever since.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가 그 화나셨던 그 마음이 그제서야 풀어지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기 때문에 참 다행이죠.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미치게 될 것이었는데 정말 여호와께서 드디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리고 돌로 쳐서 그 다음에 불로 다 파이어를 시켜버린 불살았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그 화났던 정말 fierce and